자본주의라는 운영원리 조직원리,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운영원리 조직원리가 한계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테면 그 코메리 같은 일인데, 몇 달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그 무슨 자본주의 4.0 이런 그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나톨 칼레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쓴 그 책 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저는 그 책을 알고 봤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한 40년 동안 존재했었던 이 신자유주의 형태의 세계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3.0에 해당하겠죠. 그건 명이 다 했고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요번에도 보니까는 그 다보스에서도 그래서 그 얘기는 거창하게 꺼냈는데 결국 하는 얘기가 뭐 기업이 좀 더 그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뭐 약한 자를 돌보고 그 갑자기 막 저는 닭살이 돌아가고 소름이 쫙 끼치던데 그거 보니까는 그 지금 이 소리들 하려고 지금 이 그 저 비싼 비행기 표들 내고 여기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나는 생각이 드니까는 닭살이 쫙 돌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 악마였단 얘기입니까? 자본가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냐면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조직 원리가 한계에 붕착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은, 무슨 따뜻한 자본주의를 하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좀 더 이웃을 돕자, 내지는 뭐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맞는 답은 뭐냐면은, 신자유주의하고 다른 운영원리, 조직원리를 가진 정치경제 모델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워낙 엄두가 안 나오는 얘기니까, 도대체 그 신자유주의하고 다른 형태의 원리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정치경제 모델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너무 크고 대답하기 엄두가 안 나니까 이제 얘기는 꺼냈는데 수습이 안 돼서 그렇게 결국 뭐 또 뭐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어쩌고 세금 좀 더 내자라든가 뭐 자선을 좀 더 활발히 하자라든가 뭐 기부를 하자 뭐 이런 얘기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리고 뭐 저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만 기억을 돌이켜보시면 한 2년 전까지는요.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았는데 요새 통 못 들어보셨죠? 얘기 좀 하다가 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접어버린 겁니다. 나 모르겠다, 귀찮다, 이만 아프다 이래갖고 이제 절정을 잃었던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그 볼커 룰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오바마 정부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투자은행,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지금은 어떠냐면 뭐 돈 되는 건 다 하죠. 지금 있는 은행들은, 그죠? 그래서 예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심심하면 파생상품 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별짓 다 합니다. 근데 볼커 룰을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대로 은행이 이런 식으로 예금 받아갖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예금을 받아서 하는 그 상업은행업하고 자기 계정으로 위험한 데 투기하는 자기 계정 거래를 갖다가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주 멀게 좀 크게 확대해서 보자면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금융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은행 시스템으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오바마가 그거를 하겠다라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시도였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굉장히 미흡하지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시도했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금융시스템 개혁 논의,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졌던 논의의 아마 마지막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흐지부지되버렸죠,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흐지부지된 다음에는 아예 뉴스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논의, 담론 자체에서 금융시스템 어떻게 개혁할 거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자유주의를 창시한 그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뿌리박게 하신 분들도 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지금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란 말은 누구나 다 씁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정치 경제 모델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드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치 경제 모델로서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이 제가 왜 도대체 그 모델 전체가 붕괴한 것이다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정치 경제 모델이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없잖아요. 다 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뭐 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왜 이렇게 완전히 이 모델 자체가 끝장이 났다라고까지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에는 저기서 또 시커먼 옷 입은 게 나타나서 또 무슨 참주선동에서 약팔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뭐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시게 하려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무슨 근거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난 그 2008년의 금융위기부터 지난 몇 년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왜 모델 전체의 파산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좀 엉뚱한 얘기인데 그 에른스트 비그 포르스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을 홍보하려는 목적에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다른 운영 원리를 가진 다른 원리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정치 경제 모델을 만든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말은 했는데 좀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껏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러시아 혁명 그 혁명으로 다 때려 부신 다음에 막 스탈린처럼 그냥 공산주의 막 퍽박하고 막 그러던 정도밖에 아마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국가보안법이 시퍼런 나라에서 지금 과감하게 무슨 뭐 스탈린의 뒤를 따르자 뭐 이런 얘기할 생각을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치 경제 원리, 그러니까 그 대안적인 정치 경제 모델을 건설하는데 대안적인 원리로 운영되고 조직된다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거냐.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그게 이루어졌었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2007년에서 지금까지 그건 전혀 기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딜 보더라도. 최근에 제일 좀 전진된 논의라고 제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일 전진된 논의를 본 거는 이번에 프랑스와 올랑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회당 그 대통령 후보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드디어 그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진짜로 그걸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는 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따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 경제 모델 자체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만들겠다는 얘기랑 마음먹고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좀 그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몰라요, 잘. 그 프랑스 사회당이 지금 어떤 걸 갖고 나오고 있는지. 어쨌든 간에 최소한 지금까지는 이 대안적인 그 원리로 정치 경제 모델을 조직하고 운영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마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20세기 역사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1930년대, 40년대의 스웨덴이라고 하죠. 다 아실 겁니다. 그 30년대 대공황, 지금이랑 비슷하게 그 세계 자본주의 전체가 위기로 갔을 때고, 그 전에 어떤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치경제 모델로는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을 텐데, 거기서 빠져나온 그 모델로 몇 가지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파시즘 모델이 한 있었고요.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게 있었고, 뉴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영국, 그 미국의 뉴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가장 모범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등등 이렇게 평가해보면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 게 크기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 스웨덴 사람들이 맹글었던 30년대 그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치 경제 모델 스웨덴 모델이 있지요. 그게 나중에 이제 50년대 들어가면 이제 복지국가 모델로 주로 더 풀리기 시작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비그포르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식의 그 생각과 실제 활동을 해가지고서 그 30, 40년대에 스웨덴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런 실제적인 그 사례를 놓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대안적인 정치 경제 모델을 갖다가 상상한다는 게 또 무슨 뭐 더 무슨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뭐 이런 얘기 이상으로 들리기가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이제 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까지 이제 떠들어 놓은 얘기를 갖다가 이제 제가 뒷감당을 해야 되는 그 날이 될 텐데 참 심판의 그날이네요. 그 무슨 얘기를 해서 제가 뒷감당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날은. 예, 이게 전체 그 얘기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치경제 모델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이건 제가 그냥 쓰는 용어인데요. 제가 뭐 만드는 용어니까 여러분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창한 그런 저거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쓰는 그 말입니다만은 자본시장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신자유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정치경제 모델을 저는 자본시장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게 그거를 설명하는 게 오늘 할 일입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그럼 이제 자본시장이 자본주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그 의미를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 하면은 좀 낯설죠, 여러분이. 이렇게 자본시장이라고 말할 게 좀 낯설실 겁니다. 그냥 쉽게, 뭐 자본시장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주식시장을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본시장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냥 주식시장이라고 바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본시장이 하는 기능이 뭐냐?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에서는 자본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축해 놓은 돈이 있는 사람만 사업을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저축을 해서 뭐 10억 원이건 100억 원이건 돈을 쟁여놓은 사람만 뭔가 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짜여져 있다면은 자본주의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럼 사업 한번 하려면은 한 10억 정도를 갖다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누구야 그 최유종인가 그 왜 그 개그맨 말 맞다나 그 숨만 쉬면서 한 20년을 버텨야 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자본주의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발달한 건 은행이 있었죠. 은행. 그러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돈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뭐 심지어 담보조차 마땅치 않습니다만 죽이는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설득만 하면은 돈 끌어다 쓸 수 있게 해주죠 은행이. 그런데 이 은행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이 은행에서 도저히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그럼 끝인가요?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때 주식시장으로 가죠.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러저러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부터라 해가지고 종이장 나눠주고서 돈들 써내시오 해가지고 그 액면가대로 돈 받고 등등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보통 자본시장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자본주의 그 산업경제에서 자본의 수요자와 자본의 생산자, 공급자가 만나서 자본을 거래하는 시장, 뭐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있어서 산업 자금이 이제 조달이 되고 그것 덕분에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굴러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어설프게 그리면 이게 무슨 심오한 그림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장 경제라고 했을 적에 실체가 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재화시장입니다. 재화시장. 그렇죠? 물론 여기 뭐 서비스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핸드백에서 쌀까지.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아파트까지. 그 5만 가지 재화의 그 시장이 있죠. 시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어떤 재화시장이 하나 있다고 그럴 적에 이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시장. 그래서 이 전체, 이게 실제 시장이고, 이 시장을 보조하는 시장의 하나 정도로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뭐 꼭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자본주의의 중심이거나 핵심이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부르주아 경제학이든 막스 경제학이든.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그 미국의 솔스타인 베블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영리 기업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라는 책에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본 시장이 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단계의 자본주의는 그 이전에 재화 시장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자본주의하고 질적으로 다른 자본주의다. 전혀 다른 단계의 자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솔스타인 베블린의 그 자본주의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아이디어입니다. 자본시장이 재화시장을 지배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베블린 책은 그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고 베블린이 100년 전 사람 영어도 옛날 영어고 그 글도 굉장히 괴팍하게 잘 써요. 굉장히 잘 쓰는데 굉장히 잘 쓰고 수려하게 쓰는 영어인데 아주 괴팍해서 읽기가 굉장히 괴롭고 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소생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요 관련된 챕터를 좀 번역을 해서 시중에 그 염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돈 7,000원. 그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만은 저 뭐 이게 휘두르면 좀 추할 것 같아서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책세상 출판사에서 혹시 8,000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얕습니다. 그 관련된 챕터를 하나 그 챕터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이 자본시장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개념의 아주 제일 핵심적인 그 원 소스가 된 아이디어가 여기서 왔습니다.